빠르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 가운데 은퇴 대란에 이어 재취업 대란까지 숨가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의 신중년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죠? 여기 중년의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내일을 향해 희망을 쏘아올리는 신중년들의 인생 2막.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경기종합상사. 진지한 표정과 열정이 가득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신중년들.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판매업체 선배는 샤플 마케터이시죠? 아, 네. 저희는 소셜마케터로서 경기종합상사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소셜마케터라고요? 소셜마케터란 한국중부발전에서 사회가치 실현 사업의 일환으로 신중년 사업과 함께 진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먼저 신중년 사업은 신중년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커리어 전환 교육, 인턴십, 멘토링을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소셜마케터 사업은 신중년을 마케팅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과 매칭하여 현장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중부발전은 민간 출신 신중년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경제기업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2019년부터 민간 출신 신중년 분들을 모집하여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민간 영업지원단 활동을 시행하였고, 올해에는 민간 출신 신중년 분들을 27명을 모집하여 소셜마케터로서 활동을 하게 하였으며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지난해에 비해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셜마케터 사업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연계하여 신중년을 모집했는데요. 여기에 선발된 신중년들은 마케팅 전문 인력으로서 마케팅의 기본과 실행 전략 등을 배운 후 두세 명씩 팀을 구성하여 각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입돼 판로 개척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국중부발전에서는 결국 이러한 사업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 계획을 2019년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중장기 목표로 2025년에 일자리 창출 500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150개사, 사회적 경제 전문 인력 2,000명을 육성한 것을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한국중부발전은 사회 문제인 환경 문제, 불평등 문제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공생하며 상생의 관계를 이루어 가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사회적 경제 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된 김영희, 전장섭, 소셜마케터. 이들은 과거 여행사와 무역업 등 각각의 기업 현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소셜마케터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 중인데요. 네, 어떤 지원 활동을 하고 있나요? 예, 경기종합상사가 최근에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쪽에 농수산물과 식품류 수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샘플 준비, 기타 견적 준비 등 수출 재반 절차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경기종합상사의 주 매출처인 공공기관 쪽에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그런 판촉물이나 기타 마케팅 관련한 그런 지원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지원 활동을 벌이는 이들도 있는데요. 바로 김형기, 권송 소셜마케터. 두 사람 모두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근무했던 이력과 인맥을 10분 활용하여 지난 10월 플리마켓 행사를 지원하며 판촉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뜨거운 반응과 호응을 이끌어냈고, 또한 상품 개발과 B2B 입점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펼치고 있답니다. 소셜마케터 활동을 하면서 제2의 인생도 계획해보고 또 열심히 경제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은퇴 이후에도 전문가로서 뭔가를 다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는 판로를 지원하고 신중년들에게는 일과 활동을 통해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셜마케터 지원 사업.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까요? 예, 우리 사회의 신중년이라고 하면 40대, 특히 50대 이후의 세대를 말하는데요. 이 세대는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50대 정도에 퇴직을 하고 남은 평균 기대 수명이 30년이나 되는 그런 세대를 말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는 이 세대를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이 세대를 지원하고 응원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정책을 펼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위해서 수요를 발굴하고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니즈에 부응시키는 그런 매칭과 정보 제공, 또 교육,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세대들의 삶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지금 현재 펼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소셜마켓 꼭 도전하세요. 앵콜 커리어, 소셜마케터로 다시 뛰는 신중년들의 신바람 나는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